이번에 이종석 씨가 맡은 역할은 폭탄 설계자이자 맨사 출신 해군 대위입니다. 해시태그를 보면은요, 타깃을 노리는 자, 그리고 반드시 터진다라는 해시태그가 굉장히 강렬한데요. 도대체 이종석 씨는 얼굴이 몇 개입니까? 한 개. 아니요. 그 한계를 이렇게 다채롭게, 우리가 또그 전작도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, 지금 그 드라마에서 봤던 얼굴은 또 기억이 안날 정도로 다른 얼굴로 또 놀라움을 안길 예정이에요. 그렇죠.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폭탄 설계자이기도 하지만 선배님께 전환하는 누군가이기도 했어서 그렇죠. 사실 중반까지 제가 모습을 드러내진 않아요. 그래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사실 어떻게 개봉 때까지 숨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기도 했어요. 그래서 뭐 전화 통화 목소리를 뭐 어떻게 다르게 낼까, 감독님하고도 음성 변조를 뭐 어떻게 해서 정체를 숨길까 뭐 이런 논의들을 했었는데 뭐 많은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잘 했습니다. 이종석 씨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그 전화 통화로 나오는 그 음성만으로 이종석 씨인지 몰랐어요, 정말. 정말요? 예. 네. 오. 오. 굉장히 또 다르게 에, 에. 목소리만으로도 긴장감을 유발하는. 그쵸. 예. 그래서 저는 사실은, 처음에 예? 이 제작 보고회까지도 예상을 못 했었어요. 원래는 그, 제가 등장을 하면 스포가 되지 않을까라는 했지만. 부분이 있었어가지고, 예. 하지만 이렇게 등장을 해도 또 작품을 보면 굉장히 놀라움을 그렇죠, 선사하지 그렇죠. 않을까 기대를 아주 해봅니다. 반전이 많은 맞아요. 작품입니다. 예. 자, 감독님, 촬영 현장에서 이종석 씨 연기를 보고 스태프 모두가 얼어버렸다는 소문이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? 두번 얼었는데요. 예, 두 번이나요? 예. 두 번째는 스포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얘기는 못하겠고 첫 번째 말씀드리자면 첫 촬영이었어요, 그때. 독백 장면 비슷한 거를 찍을 때였는데 네. 처음에 오셔서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힘들구나 어떡하지 했는데 슉 가는 순간 완전히 돌변을 하시더라고요. 차로 치면은 진짜 토크가 높다 그럴까요? 아주 폭죽이 한차 같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느꼈습니다.